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전일 발표된 미국에서 발표된 FOMC 의사록에서 결국에는 성장 둔화 수준까지 금리 인상이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.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FOMC 회의는 CPI 지표 발표 이전에 있었던 회의이기 때문에 좀 매파적일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약세가 나온다라면 오히려 좀 저점 매수 기회로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 시장에서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. 현선물 양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다 보니까 시가가 고가로 좀 저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락폭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좀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라면 다시 저가 매수 기회로 유입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. 오히려 다음 FOMC 회의에서 50BP 정도의 인상까지는 좀 여유가 있게 시장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수는 다시 2500선을 좀 지지하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좀 상승폭이 좀 제한된 점들도 분명히 있는데요.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일부터 기아와 현대차가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나 현대차에서 좀 주요 사업 부분을 좀 자회사로 분사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져서 하락하는 모습들도 이어졌는데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면서 현대와 기아차가 거기에 대한 좀 투심이 좀 약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좀 제한된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는 좀 개별적인 종목별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오히려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가시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고 시장의 큰 조정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세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, 기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이버, 카카오도 오늘 약한 모습이고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신 전략대로 뭔가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어떤 걸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. 네, 지금은 제가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형주 쪽에서 모멘텀이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. 네. 그중에서 대원미디어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웹툰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만화나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뭐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아머드사우루스라는 만화 자체가 상당히 좀 인기를 누리고 있고 MGA의 장난감 회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전일부터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2분기 영업이익이 67억을 기록을 했고요. 1분기와 2분기 합쳐 상반기 영업이익이 145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5%나 좀 늘어난 모습입니다. 하지만 주가는 2021년도에 강하게 쌍고점을 형성하고 다운 이후에 2020년도에는 좀 조정을 좀 보였거든요. 그러고 나서 6월 달부터 저점을 다지고 8월 달에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가격은 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눌림 목자를 이용해서 모아 가신다라면 상승세를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형 미디어 저희도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